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시작은 연운을 먹고 싶었는데 실망했다. 장갑으로 스타트했다. 아, 행운 탐켄치로 나오지. 실망했다. 시작부터 실망의 연속에다가 앞에는 육개장 작은 사발면이 있었다. 냄새가 솔솔 나서 집중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 베인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뭔가 이번 판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다. 상대가 베인 선발자를 갖고 있길래 내가 삼성을 만들어버릴까 했다. 명사수 바로 사버렸다. 베인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 3연속으로 나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인 삼성을 만들었다. 지크를 만들었다. 베인 덱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왜냐면 1코는 니달리가 더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만든 김에 즐겨보기로 했다. 국궁 한 3개는 더 먹고 싶었다. 진영을 무너뜨려라! 구인수를 만들었다. 루나 베인과의 대결이었다. 내가 삼성 베인인 것을 보고 실망했을 상대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루덴 남인도 한번 즐겨봐야 하는데 기회가 곧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라스오는 협곡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보기만 해도 열받았다. 칠레 마지르는 선 넘었다고 생각했다. 루난보다는 팔을 길게 가져가고 싶었다. 그리고 지크 하나 더 추가했다. 루난 베인 아직 이성이었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완제품들만 나오는데 라면 먹느라 집중 못하고 장갑 먹어서 수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다. 8렙을 찍었다. 헤카림의 도장에서 지크가 나왔다. 베인에게 3지크 버프를 주고 싶었다. 공속이 바로 2.25로 점프했다. 3지크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야스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벌써 요네 이성이라니 너무했다. 지크를 하나 더 먹지 않을 수 없었다. 3지크를 만들었다. 바로 털려버렸다. 귀가 명사수에게도 혼쭐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초우자에선 수호천사가 나왔다. 9렙을 찍었다. 아지르를 넣고 앞라인을 병사들로 꾸렸다.
병사들 덕에 아까 그 이성윤의 덱도 손쉽게 이겼다.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카시 이성을 만들었다. 케인에게 있던 도장을 카시에게 줬다. 탈론이 베인으로부터 멀리 있어 다행이었다. 루덴 난이도 이제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다. 진과 아지르 이성을 만들었다. 한 번도 못 이긴 귀감 명사수 덱이었는데 이제는 수적 우위로 그냥 이겨버렸다. 이때까지 가구이를 안 쓰고 있던 것을 깨닫고 리븐에게 줬다. 아지르를 하나 더 넣었다. 9렙과 8렙의 차이는 굉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인 덱을 즐겨봤는데 시즌 1부터 있던 근본 베인은 역시 근본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판은 리로를 돌렸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질리언 삼성을 만들었다. 가 아니고 삼리언을 만들었다. 한번 지면 죽기에 굉장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삼리언은 마치 좀비가 아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강한 탈론 덱도 무릎을 꿇었다. 삼성 질리언을 만들었다. 오늘은 게임이 터지지 않길 바랐다. 탈론은 오히려 만화를 채워주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어림도 없었다. 어제는 리븐이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오늘은 삼성 탈론이 참교육을 당했다.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다.